사프리나 씨가 요즘 바빠요 하면 사프리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요즘 요즘 바쁜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했어요. And 에리카 씨는 1월 1일에 뭐 했어요? First day? 샘? 1월 1일 뭐 했어요? 아, 가족, 저녁 먹었어요. 가족하고 저녁 먹었어요. 사프리나, 에리카 씨가 1월 1일, 에리카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리카 씨가 가족하고 저녁 먹었다고 했어요. 먹었다고 먹었다고. 했어요. 저녁 먹었다고 했어요. And 에리카 씨는 내일 뭐할 거예요? 네, 일하세요. 일할 거예요. 그러면 에리카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리카 씨가 내일 내일 일거라고 일할 거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했어요. 이게 다 간접화법이죠. Adjective 다고 했어요. 먹었다고 했어요. 내일 할 거라고 했어요. And 지난주에 제임스 씨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씨가 이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기억나요? Do you remember this story? 기억 안 나요? No? 선생님, I didn't study at all. 그러면 이거를 한번더 리스닝만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Listen. Now. 구과 읽고 말하기. 159페이지. 159페이지 오늘 리스닝 해볼게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제임스 씨는 지난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신촌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초콜릿 우유 두 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5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요? 버스 안에 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 여자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임스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쉬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그 여자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예쁜 여자한테 초콜릿 우유도 주고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벌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끝까지 그 여자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초콜릿 우유를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아래 보면 넥스트 페이지에 이제 나 오늘은 나할 거예요. 나.
사프리나, 제임스 씨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왜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까? 왜 우유를 샀어요? Because she wants to give to the lady. How to say? James 씨는 우유를 샀어요. 왜 샀어요? 보통 이왜 하면 항상 넘버 원은 맞아. so because, 넘버 투는 으려고, for in order to. 왜? 여자한테 여자한테 give. give 주다 여자한테 주려고 주려고? 주려고 우유를 샀어요. 여자한테 주려고 여자한테 주고 싶어서 어떻게 주고 싶어요? Want to give 주고 싶어서 우유를 샀어요. 우려 샀어요. 항상 아어서 으려고 하면 돼요. And 에리카, 옆자리 여자는 핸드폰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핸드폰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여자가 뭐라고, 무슨 말 했어요? 제 거들을 Erika, I cannot hear you. Oh, sorry. 제 구두를 신어서? 거들을 신어서 다리가 아파요. 발이 아프다고 네. 했습니다. Right. And 그 구두는? 세일해서 잠깐만. 그 구두는 세일에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새 구두를 신어서. 그리고 그 구두는 어제 샀다고 했어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어요. 그게죠. 사프리나,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까?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내리기 전에? 아니요. 아니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Or 한마디도 못 했어요. 한마디도 못 했어요, mean? One more time. Cannot do it. 한마디도 못 했어요 하면 뭐 couldn't say anything. Anything. Couldn't. 한마디도 only one word. One word also cannot say something like that. One word. 한마디도 못 했어요. Couldn't say anything. 못 했어요. 못 걸었어요. 왜못 걸었어요? Why? 왜 한마디도 못 했어요? Another call came in, right? No? 왜 여자한테 말을 못 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여자가 계속 전화해서 여자가 계속 전화해서 so 한마디도 못 했어요. 말을 걸고 싶어서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 했어요. And 뭐 지난 넘버 4는 지난 일요일에 제임스 씨가 인천에 갈때 버스에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에리카, how to say?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잠시만, 에리카. What happened to James in the bus? There was a Explain. she's in America.
버스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아, 예쁜 여자. 예쁜 여자가 앉았어요. 앉았어요. 그래서 so want to talk? 학생이 want to talk?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런데 but 여자가 전화 여자가 전화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얘기죠. 버스 옆자리에 예쁜 여자가 앉았어요. 그래서 want to talk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continue 계속 전화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 이야기죠. 이 summary. And 5번은 버스 옆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 means different person. Different person. No. 이런. Old. 이런 means 이런 이렇게. This guy. Like this person. Like this. Like this person. Like this person. Yeah.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죠. 버스 옆자리에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요. 1시간 동안, 뭐 5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을 거예요. 그냥 이어폰을 껴요. 그리고 이 음악을 들어요. 캔. 사프리나 씨는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버스에서 계속 전화를 해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프리나? 잠깐만요. 인터넷이 안 되네. How to say? 어떻게 해야 돼요? Understand? 사프리나 이해해요? Yeah, maybe. Yeah, 엄마가 들어. 그런 거예요, maybe. 음악을 너무 시끄러워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 뭐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뭐 complain 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거예요. 뭐 change seat 자리를 바꿔요. 또 can. 오케이. 잠깐만요. 인터넷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다 끊기지? My line is not good. 아, 오케이. 여기 아래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에리카, this one, please read. 여자는 그대로. 근데 에리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자는 그들을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그들은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사프리나, 제임스 씨는?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끊지. 전화를 not hang up the phone. Not stop. 끊지 않았습니다. 그 오케이. And make sentence. 제임스 씨 지난 주말 고속버스 인천 가다. How to make sentence? 제임스 씨는 제가 I'll change the internet line. 지난 주말에 잠깐만요. Wait. 제가
Okay, I change line. 제임스 씨는 지난 주말에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Good. 제임스 씨는 지난 주말에 고속버스로 하면 이거는 이제 메소드 way by bus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Good. And 사프리나 해볼까요? 버스 옆자리 멋있다 여자 앉다.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앉아요? 앉았어요. 여기는 다 past tense예요. 지난 주말 소리. Last week. 오케이 오케이. 앉았어요.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Very good. 제임스 씨 그 여자 주다 우유 사다. 에리카.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주려고 우유를 두 개 샀어요. 우유를 샀어요. 그 여자한테 주려고. Good. 좀 기네. 제임스 씨, 그 여자 말 걸다. 그 여자 계속 전화하다. 제임스 씨 want to talk that woman, but 그 여자 keep calling.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오케이. 하지만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Good. Very good.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걸고 싶었지만 but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또 싶었어요 플러스 그런데 하면 뭐 싶었지만 이렇게 싶었지만 네, 마지막이네요. 제임스 씨 버스 내리다 버스 기사 초콜릿 우유 드리다. 에리카 제임스 씨는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기사한테 초콜릿 우유를 드렸어요. 그 제임스 씨는 when ge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드라이버 to 드라이버한테 초콜릿 우유를 give 드렸어요. give 뭐 polite 드리다. 그 very good. 오케이. 여기 new vocabulary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쉬워요. 계속하다 means 계속하다. continue. continue. 심심하다. boring. 버스 기사. bus driver. Bus driver. 말을 걸다. conversation. Start conversation. Talk to someone. 전화를 끊다. Hang up the phone. 전화를 끊다. To dial 뭐예요? 다이얼 전화를 to call 다이얼 하다 전화를 하다 하다도 있고 전화를 걸다도 있어요. 전화를 걸어요 하면 말을 걸다 이게 스타트 톡이죠. 말을 걸다 전화를 걸다 하면 또 다이얼 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 이거 하면 보통은 이제 이거 그 통화하다, phone call, make phone call, 통화하다, 전화를 끊다.
Next page 보죠. Next page.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메모 좀 전하다 하면 패스온 메시지죠. 전하다. 오늘 메시지 좀 전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could you, please give me a message. 전화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통화하면 텔레폰 컨버세이션이 통화예요. 통화. 대화는 just talking conversation. 아프리나 씨는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문자 보내는 것. Then text message. 문자 보내는 것. 아, 문자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요. 에리카 씨는 어때요? 뭐 좋아해요? 전화, 문자. 문자. 아, 문자. 뭐 요즘은 문자가 편해요. 아, 문자 네.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네. 오케이.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으세요? 보통 사프리나 씨 하루에 how many call 몇 통 받으세요? 한 통? 한 어, 이 카운팅 통, 유닛은 통 한 통 한 아 하루에 한 통 one call right? 아하 어, 한 통 받아요. 하루에 한 통 받아요. 에리카 씨는 전화를 몇 통 받아요? 하루에 보통? 40통? 40? 40? 나노, 나도 세, 다섯. 아, 다섯. 다섯 통 받아요. 맞아요. 어, 보통 누가 전화해요? 이모, 삼촌. 이모, 삼촌. 어, 이 전화해요. 친구. 전화해요. 그. 어, 다섯 통 받아요. 한 통 받아요. 그, 어, 전화를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에리카? When you answer the phone, 전화를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어디? 아, 어디예요? 어디예요? 네. Where are you? 아, 네. 아, 뭐 어디예요? 처음에는 여보세요? 무슨 음식이 좋아요? 아 무슨 아, 음식 아, 좋아요? 와티와티도. 아, 뭐 무슨 음식 좋아요? 아. 어디에요? 뭐 누구세요? 전화할 때부터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뭐 이모예요? 지금 어디에요? 뭐 무슨 음식 좋아해요?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여기는 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이런을 like this, like this 경험 experience 경험 is experience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What situation? 무슨 상황? 전화 잘못 거셨어요. 거셨어요? 뭐나 잘못 거셨어요. 잘못 거셨어요. 뭐예요? 잘못 is mistake. 잘못 mistake. 잘못. 거셨어요는 그 전화를 걸다 플러스 으셨어요. 이게 거셨어요예요. Dial wrong. 아, wrong dial이죠. 유부가로 wrong number, wrong dial. 전화 잘못 거셨어요. 여보세요. 거기 사프리나 씨죠? 어, 누구세요?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Wrong dial. And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means? 안 가지고 왔어요. Not? 아, 가지고 오다? 가져오다 means? Bring.
가지고 오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이 아 오피스에 있어요. 뭐 식당에 가는데 어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오피스에 있어요. 어 집에 있어요. 하면 안 가지고 왔어요. 나쁜 핸드폰. And 뭐 잘못 거셨어요. 여기 left it at work is it? Left. Left it behind. Left phone. Ah, okay. 핸드폰을 left behind 놓고 왔어요. 여기 이제 그 메모가 있어요. 메모가 있고 한스 씨, 수정 씨가 전화했어요.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메모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메모는 아 사프리나가 읽어볼까요? 지은 씨. 지은 씨, 우리 씨가 전화했어요. 내일 시험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연기됐다고 했어요, means. 네, 시험이. 아, postpone, delay. 아, 시험 means test, exam. 시험이 delay, 연기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틀린 것을 찾으세요. 틀린 것 means. 틀린 것. 틀리다. 맞다. Not don't know. 맞다. 맞아요. Oh, correct. Correct. 맞아요. 틀리다. 틀려요. Wrong. 틀린 것 하면 wrong one 이제 wrong one. 틀린 것을 찾으세요. Please find a wrong sentence or wrong someone. 여기 세 개 있어요. 3. 여기 이 메모장에 틀린 것이 세 개 있어요. 3. 넘버 1은 already check. 수정. And listen and check number 2 and number 3. Number 2, number 3. Understand? 이해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들어요. 전화를 듣는데 이 전화는 세 개예요. 세 통. 1, 2, 3. 넘버 1 전화, and 넘버 2 전화, and 넘버 3 전화. 이 세 전화를 듣고 이 check mistake. Let's start 해볼게요. 국화 듣고 말하기.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전화예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거기 010-9885에 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첫 번째 전화예요. 네, second, 두 번째. 빨리 받으세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아, 저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세 번째.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Finish. 전화가 세 통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남자가 영호 씨예요? 첫 번째. 응, 왔어요.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남자? Wrong number. 응, wrong number.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넘버 디지다이얼 몇 번에 거셨어요? 했죠. 전화번호가 롱넘버. 두 번째는 여자가 한스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스 씨한테. 그런데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Who answered the phone? 동료? 동료. 동료가 뭐예요? 동료죠. 컴퍼니 코워커. 코워커. 한스 씨 코워커. 회사 코워커가 전화를 받았어요. 콜리그. 뭐 블라블라 얘기했죠. 세 번째 전화는 유리 씨가 지은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타쿠야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지은 씨한테 메모를 전해주세요. Please pass on a message. 미스테이크는 다 찾았어요? 세 개? Did you find two? 네. 넘버 2는 뭐예요? 회사 앞에. 학교 앞 이런 회사 앞. 회사 앞. 스타벅스. 에 넘버 3 미스테이크는? 쇼핑, not 시험. 시험이 연기됐어요. Is wrong. 소풍이 연기됐어요. 소풍 뭐예요? 피크닉. 피크닉. 소풍이 연기됐어요. 왜 연기됐어요? 비가. 내일 비가 온다고 비가. 해서 뉴스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딜레이. 굿. 베리 굿. 여기 나 보면 수잔 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이 첫 번째 퍼스트 콜에서 전화를 롱 넘버 잘못 걸었어요. 남자가 전화를 받고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 셋? 몇 번에 계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이제 몇 번, one number, 몇 번에 걸었어요? 하고 쌤, 걸다, 거셨어요? 그래서 뭐, polite. one number digital, 몇 번에 거셨어요? Good.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one number digital. And 2번, 한스 씨가 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전화에서 한스 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왜 전화를 못 받았어요? 한스 씨가? 이야기 있어. I didn't listen properly. Can we play again?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아, 저는 수잔인데요. 회의하고 있어요. 한스 씨가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미팅이에요. 이너 미팅. 지금 동료 셋, 동료가 한스 씨
제가 지금 회의하러 갔는데요. 라고 했어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원문.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아, 저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회의하러 갔어요. 그 수잔 씨가 왜 한스 씨한테 전화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한스 씨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콜 전화했어요. 타쿠야 씨가 유리 씨하고 오랜만에 after long for long time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근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잘 네, 지내세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그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그 and 유리 씨가 전화해서 and then 뭐라고 했어요? 유리 씨 said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소풍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내일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안 받아서요.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뉴스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딜레이 연기됐어요. 그 and 여기는 이제 fill in the blank listen and fill in the blank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에리카, 수잔, 사프리나, 한스 동료.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수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수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finish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콜에 말씀하세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Yes, go ahead. 말씀하세요. And 라, 여기는 모르는 남자. 모르는 남자 means? 모르는 남자. Wrong. No? 모르다. 모르다 means? 몰라요. 몰라요.
So, 이 person who don't know, 모르는 사람이에요. Stranger. Stranger. 모르는 남자. 모르는 남자. Stranger man. 알다 플러스 남자 하면? Someone that you know. A man that you know. How to say? 모르다 남자, 모르는 남자, 알다 남자. 아는 남자? 아는 남자. Person who know 아는 남자, 모르는 남자, stranger. 그 여기 아 사브리나 모르는 남자, and 에리카 수잔 해볼게요. 네, 몇 번에 가셨어요? 거기 동 010 920 9885 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보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Listen, one more. 네? 몇 번에 거셨어요? 거기 010-9885에 2377 아니에요? 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1377.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Sorry. And next page는 summary, 네, 요약문. 이거는 지금 한번 써보세요. In the blank. 좀 어렵네요. 디비크. 다다음 주 2 weeks later. 다다음 주가 타이프 3이네요. 타이프 3 홀리데이. 사라왁은 없어요. 홀리데이 아니에요? 없어요. 네. Not Indian here. 인디언 없어요. 아, 사프리나 다 했어요? 네. 아, 그 아, 그럼 사프리나가 읽어볼까요? 유리 씨는? 잠깐만. 오케이. 우리 씨는 지훈 씨하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서풍. 서풍. 서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수빙이 연기됐습니다. 그 소풍이 연기됐습니다. 이 됐이 좀 어려워요, 디비컬. 유리 씨가 친구들한테 그것을 알려야 해서 지훈 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씨는 지훈 씨 하숙집으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쿠야 씨가 지훈 씨한테 메모를 듣노. 메모를 전하다. 전해줄 겁니다. 메모를 패스워드 메시지 메모를 전해줄 거예요. To him, to 지훈. 그 very good.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suddenly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delay 연기됐습니다. 유리 씨가 친구들한테 그것을 inform 알려야 해서 지훈 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지훈 씨 하숙집 홈스테이 보딩하우스로 call again 다시 전화했습니다. 타쿠야 씨가 지훈 씨한테 메모를 전해 줄 겁니다. 전해 줄 거예요. And 아래 보면 여기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means? What number did you dial? What number did you dial? 전화 잘못 거셨어요. 뭐 you got a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거셨어요. Wrong number, wrong dial. 있죠?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 Okay, finish unit 9. Workbook 볼까요? Workbook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래머 넘버는 간접 화법 여기 다 했죠. 는다고 했어요. past tense 먹었다고 했어요. future tense 먹을 거라고 했어요. now는 이라고 했어요. 다 했네요. 여기 131페이지 131페이지 워크북 131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간접화법 verb plus 는다고 했어요 present tense and 썼다고 했어요 past tense 일 거라고 했어요. future tense. 이거 혹시 이거 다 했어요? finish this one? 아직 안 했어요. 사프리나 씨도 아직 안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타쿠야 씨 얘기 들으셨어요? Did you hear about 타쿠야? 타쿠야 씨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What? 일본에 뭘까요? 일본에 go back 돌아갔다고 해요. 돌아갔다고 해요. 그 뭐 돌아갔다고 해요. 또 can 돌아갔다고 해요. present tense 하면 돌아간다고 돌아간다고. 이것도 괜찮아요. 돌아간다고 해요. 돌아갔다고 해요. future tense 돌아 갈 거라 돌아갈 거라고 해요 갈 거라고 했어요 다 괜찮아요 왜요 why 사업을 시작해서요 start new business 일본에서 한국어 학원을
오픈 개업했다고 해요? 했다고 해요. 개업했다고 해요 하면 이제 이거는 파스텐이죠. 일본에 돌아갔다고 해요. 왜요? 한국어 학원 코리안 랭귀지 스쿨을 일본에서 개업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I didn't know. 일본에 여행 가면 한번 가봅시다. Let's go there. 그래요. Okay, I see. 그래요. 그. And 이 next page는 아, 여기도 뭐 많이 있어요. 다고 해요. 이라고 해요. 는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이거는 숙제를 하죠. 숙제. 네. 숙제는 workbook. workbook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리뷰 페이퍼인데 리뷰. 이제 마지막 리뷰 해야죠. 숙제가 너무 많으면 그냥 workbook만 하고 리뷰는 together 같이 하죠. 리뷰 together. 일단 선생님. 제가 I send 제가 보낼게요. 네. 어플리케이션. 오케이. 아, thank you for coming. 이제 새해예요. New year.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Thank you. 언니 안녕. 네, 안녕.